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질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예쁜 옷, 그리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런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경제적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한한 욕망, 그리고 유한한 자원,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가장 크게 채워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라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선택의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어떤 학문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경제학자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런 그 엉뚱한 답을 냈는데 요즘에 그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의 그 어떤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이란 것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행위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는 전혀 무관한 것도 경제학자들이 손을 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 예술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 스포츠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 교회 출석의 경제학 이런 이름까지 붙은 경제학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선택이 관련된 부분이면 모두가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경제학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